안녕하십니까, 오석근입니다. 홍선호 선생님이 간만에 하셨네. 그도 한참 이렇게 신청하시다가 한참 안 하시면은 부는 사람은 조금 쉬운 말로 삐집니다. 이렇게 삐지지 않게 간간히 며칠에 한 번씩 신청해 주세요. 홍 선생님, 이태원 연가하고 추억으로 가는 당신, 테너 엘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이렇게 두 가지로 테너 두 번 먼저, 그다음에 엘토 두 번 먼저 해드리겠습니다. 이태원 연가 샵 하나 테너 색소폰. 애드립은 그냥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것도 낮은 시 들어가니까 시 같은 거 내실 때는 입술에다가 얼른 턱에다 힘 빼고 입술에다가 순두부 만들고 탁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면 그냥 시가 그냥 나간다고 우리 소리 같지. 그러니까 턱도 풀어주고 입술도 풀어주고 바람 소리도 브레이크 잡고 얼른 0. 몇 초 사이에 그리고 꽉 전혀 이런 거 실수 오시면 소프톤이 숙달이 안 돼요. 그리고 꺾는 거 없고 그냥 소프톤만 이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추억으로 가는 당신, 예, 해드리겠습니다. 추억으로 가는 당신. 제가 양해 말씀 구할게요. 지금 제가 이게 녹음 박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학원에서 이렇게 운다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소리가 좀 들어가도 친구니까 봐주세요. 아이, 친구는 다 봐주셔야지. 추억으로 가는 당신, 여자 키가 치마이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여자 키로 한번 하겠습니다. 테너 색소폰 아무것도 없는 거. 추억으로 가는 당신.
나중에 그거 애들이 몇 단 뭐가 잘로 버려버렸네. 추억으로 가는 양식 이거를 아 중간에 내가 이제 코드에 애들이 들어간 거 간혹 그걸 하거든요. 근데 그걸 또 아 표현하기가 또 조금 어렵네. 아 끝날 잠깐만요. 너무나 추억으로 오는 양식 따라따라따라라. 간혹 이제 코드 애드립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요거 라가 떠붙었잖아. 요거 그거 뭐 그거랑 부른 게 그런 거 말고 아유 미안합니다. 아유. 이제 라가 떨어지자마자 그렇지. 이게 라도미 라도미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어느 순서껏 뽑아낸 게 하찮은 라도미지만 순서대로 잘 뽑아내면 이게 재즈스럽다 이거지. 우리는 재즈 못하니까 재즈스럽게 비슷하게만 가자는 얘기지. 그게 대충 살자. 돈 많이 벌어서 뭐냐. 큰 집에 살아서 뭐냐. 대충 아니 12, 13평도 살만하다. 야 대충 살자. 대충 살다 가자. 이거는 철학도 아니고 약간 모자른 사람들의 그래서 생각입니다. 제가 약간 모자랍니다. 음악도 대충 하시자 이거지. 에? 자 있잖아. 자 약간 개명 쓰가드릴 게 너무 적으니까 자, 라, 솔, 미 하면은 라, 도, 미는 주사함 하는 걸 알아야 돼. 이게 솔은 왜 들어갔어?
A-7 코드 되고 A메이저 7 코드 항상 라이선을 쏠 때라 가면 애드립을 일단 항상 부드러워요. 7음이 굉장히 매력 있잖아. 그러니까 라 솔 미 솔 미 레 도 라 여기 레가 또 들어갔지. 그럼 라 도 미 레는 뭐예요? 소스 폼이거든. 따지고 보면 레 같은 거는 경과음이지만 또 엄격하게 코드모로 따지자면 A마이너 소스 4가 돼요. 그러니까 라도 레미 요 레가 라시도레 사도잖아. 그러니까 영어로 코드 쓸 때 소스라고 SUS하고 4라고 써요. 그러니까 엄연히 그 레도 또 라도미에 속해 있는 음이라 이거지. 솔미 레 들어갔지. 솔미 레도 라솔 레도 라솔 솔미 레도 라솔. 자, 요거 연결시켜 볼게요. 이게 재즈스럽다는 얘기지. 이거는 우리 친구들만 들어야지 조금 아시는 분 들으면 안 돼. 친구들 봐서 아, 내 친구니까 그냥 대충 듣자 해서 그 대충을 배우셔야 돼. 딴 분들 알으면 야, 저 사람 웃긴다 그래. 자, 내가 미까지 내려갔네. 솔까지 내려가도 돼. 낮은 미까지 내려가도 나도 미 아니야. 그 다음에 멜로디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. 그죠?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. 뭐든지 연결 안 되면 멜로디가 안 돼.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진정으로 뭐 따라띠띠 이렇게 들어가고 아닌 또 들어가서 E7 나오잖아. E7은 미솔샵 C잖아. 그렇게 미솔샵 C 미솔샵 C 해갖고 또 그것도 애드립 비슷하게 찾아 나가는 거야. 코드 애드립이지 부르는 게 하고 틀리고. 자, 여기 E7에서 뭐 됐어? 미솔시 이거 들어갔잖아. 근데 그 순서가 뽑아내긴 쉽진 않은데 미솔시 미솔시 한번 액탑 안 누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경과음 같은 거 넣어서 그러면 미솔시 미솔시가 주사음 돼가지고 경과음은 자꾸 불어봐서 이상하게 본인께서 만들어 보셔야 돼. 나는 여기 미솔시 미솔시 미밖에 안 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중간에 경과음 들어가는 건 본인께서 찾으세요. 이게 정확하게 하고 적어서 걸려면 힘들어. 그거 두세 번만 넣어도 약간 2절 가서 재즈스럽네. 그리고 속아 넘어가는 거야. 뭐 속아내야지. 우리가 뭐 속여서 이거 뭐 형무 뭐 법으로 들어가는 거 없잖아. 내가 심술 부려도 상대방한테 욕심 안 부렸잖아. 그러면 내가 사기쳐서 심술 부려도 된다는 얘기지. 자, 음악에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. 아, 이제 대충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 됐네. 그렇죠. 요거 이제 엘토로 또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한 거는 이해해 주세요. 엘토 색스폰 해드리겠습니다. 엘토 색스폰으로 추억으로 가는 당신 먼저 해드리고 이태원 연가 해드릴게요. 똑같습니다. 키만 4키 높다 뿐이지. 네? 엘토하고 테너하고 정확히 따지면 두 음반이거든. 복잡한 거 따지지 말고.
그냥 설명 없고 뒤에는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. 그냥 넘어가시고 이건 좀 가르쳐드리기가 어려워. 그냥 이렇게 대충 듣고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훑고 그러는구나. 자꾸 훑는 장소 그렇게 알아놓는 것도 공부가 되세요. 이태원 연가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너무 대충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. 이태원 연가 주현미 씨꺼 해서 여자 키가 되죠. 남자 키도 이것도 D마이너가 나오네. 그러면은 남자 키 3키 되려서 이것도 C마이너 하겠습니다.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로 이렇게 남자 키 3키 되리면 엘소색 톤이 좋아요. 홍수롱 선생님 신청해 줘서 고맙고 자세하게 이렇게 내가 애드립을 했는데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. 그리고 내일은 제가 녹음을 못하고 모레는 급해 또 대전에서 대전으로 또 보내드릴 그 두 곡을 또 내일 모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